안녕하십니까, 노원자입니다. 이번에 말씀드릴 물건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소재한 경매 물건인데요. 일반 대지나 임야나 농지가 아니라 도로가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. 이 도로 물건은 면적이 147제곱미터인데요. 그래서 대략 44평 정도 되고요. 감정가가 2억 4,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이 물건의 낙찰 가격은 감정가의 5배가 넘는 12억 4,600만 원의 낙찰이 되었습니다. 이 물건을 사겠다라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도 10명이 훨씬 넘었는데요. 그러면 이 물건은 왜 이렇게 높게 낙찰이 되었을까요? 이 도로 물건은 우산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에 위치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. 우산구역은 해운대역 뒤편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요. 부산에서 가장 핫한 재개발 구역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우산구역의 현재 시세는 물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평당 3,000만 원에서 4,00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 경매 사건은 감정 가격이 2억 4,400만 원이었으니 평당 500만 원 정도의 감정이 된 것이죠. 시세에 비해서 엄청 낮은 금액에 저렴하게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었던 겁니다. 감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주변 땅들이 얼마에 거래되니까 이제 이 땅도 얼마 정도 하겠다, 이렇게 감정을 할 수도 있고요. 이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, 또는 이 건물에서 지금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수익률 5% 6% 맞추면 이 물건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겠다,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.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잘 거래가 되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감정을 할 때는 보통은 시세보다 이 땅의 공시 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공시지가는 사실은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? 이 물건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그런 물건이긴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 특수성을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감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더 낮게 감정이 되는 물건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이 우산구역이라는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도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감정이 된 이 금액이 적정 감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이 물건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시세보다는 훨씬 더 낮게 감정이 됐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재개발 구역의 물건이니까 가격이 비싼 건 알겠는데요. 그런데 이 물건은 일반 대지나 주택이 아니라 도로지 않습니까? 그런데 도로도 이렇게 높은 금액의 형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? 재개발 구역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입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, 일반적인 물건과 동등하게 시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부산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주권을 얻을 수가 있으니 이 도로는 60제곱미터 가 훨씬 넘어가는 14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. 자, 하지만 이 도로를 취득했을 때 정말 입주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이 도로 소유자가 이 재개발 구역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고 이제 나가기로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재개발 구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입주권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합 사무실 등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정상적으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다 라고 한다면 평당 4,0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시세가 한 17억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12억이라는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은 사람도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물건은 땅이기 때문에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취득세도 많이 저렴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할 때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